만화를 오늘 두 개를 그려오셨는데, 아까 여인천하 말씀하셨지만, 여기도 예, 여인천하가, 여인천하로 여인천하입니다. 시작을 하네요. 예. 예, 남자 한 명은 내 몰고, 천정배 전 장관입니다. 아, 여기 천. 예. 예. 그 다음에 한 명은 서울 동작을로 내쫓고, 기동명 씨죠. 기동민. 예, 예. 기동민 씨. 기동민 저 예. 서울시,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인데, 지금 예, 동작을로 갔죠. 예. 동작을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온 것이, 아, 나온, 광주엔 폭로 전문 광주의 딸을 공천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완전히 정말 이번 공천은 정말 제 개인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권은희 씨그 수서 전 과장의 공천은, 참 잘못된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 대선 때 국정원 댓글 사건을 폭로를 한 부분 아닙니까? 그 폭로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1,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돼 아직도 있죠. 그냥 신빙성이 없다고 나오는 건데, 지금 일부 정치인들 새누리당에서 나오는 얘기지만은, 제가 들을 얘기는, 이런 고발도 한 권은희 씨를 공천해줌으로 해서 뭔가 안에 있는 거를 빼와가지고 다시 부정을 비리를 폭로하면은 다음에 우리는 꼭한 자리 해준다. 그러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여 전부 다 내부 고발해라. 이런 걸 부추기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는 봐서도 아주 잘못된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은희 전 과장은 뭐 전혀 그런 게 아니다. 예, 아니고 진실이 진정성을 뒷받침해 줄 것이다. 이렇게 딱 강조를 했는데,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권은희 전 과장의 공천 어떻게 좀 보십니까? 한국 정치가 격투기장, 한국 국회의회 정치가 격투기장, 전투적인 이 본질을 상징하는 이 공천이라고 봅니다, 이게. 전투적인 문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이화백 말씀처럼 그런까지 내다봐야 되는데, 예. 나는 새정치연합의 지도자들이 김한길 특히 대표가 이게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 기다려봐야 할 사안이고, 첫째고. 예. 그다음에 귀하들도 집권당 됐을 때를 생각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공수교대했을 때를 생각해봐야 될 거라.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편리하다고 전투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게 반짝한 인기 끌수 있지요. 이게 젊은이들한테 권은희 과장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일부 무죄가 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그 대법원 판결까지 그렇게 일단 존중해주는 그런 태도도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전투적 이 여야 대결 구조. 지금 브라질 예. 축구 시합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는 축구장이거든. 상대 그 축구는 그래도 규칙을 지키잖아요. 레드 카드라도 쓸수 있는데 네. 한국 정치에 레드 카드 쓸수 있어요? 채널 A가 쓸수 있어. 채널 A. 넌 퇴장하라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청문회 결과를 표결로도 할수 없는 나라니까 저런 공천도 나올 수밖에 없다. 예, 그런 내부 고발자가 1990년 5월에 감사원 이문옥 감사관이라고 하는 분이 고발을 해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광주에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DJ 총재가 공천을 안 줬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당의 덕보다 실이 많다. 그래서 이제 이문옥 씨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몇천 표 얻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DJ 같이 좀 이렇게 그릇이 큰 그런 정치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정치연합 내에서 전병헌 전 원내대표도 권은희 증언의 가치를 반감시킨 공천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좀 내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이게 자칫 이게 무슨 대선, 경동영 씨도 아주 잘못했다고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공천이 잘못됐다고. 그리고 여기 가만 보면 안철수 공동대표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럼 공천도 자기 사람은 하나도 못 챙기고,
지금 금태섭이라는 변호사도 떠나가고 옆에 있던 사람들 뭐다 떠나갔습니다. 윤여준 장관, 뭐 김종인 전에 그비그저 차관님이신가 장관님이신가 그분도 다 떠나갔고 지금 남은 사람이라고는 본인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공천 이걸 보면서 자기는 혼자서 독백처럼 그런 얘기를 한다며 김한길 씨한테 당했다고. 제가 제일 처음 나와서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한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옛날부터 이 공동이라고 하는 동업해가지고 되는 장사가 끝까지 잘 되는 게 없어요. 나중에 얼굴 붉히고 싸우고 그러고 등 돌리고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철수 씨의 그 공동대표라는 자리에서 자기는 뭘 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근데 지금 안철수 대표는 그렇게 뭐내 사람을 챙기면 챙겼다고 비판하고 안 챙기면 못 챙겼다고 비판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비판받을 거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포로를 했는데 안철수 대표는 그 성이 편안 안자 아닙니까? 거의 편안하게 계신 것 같고, 자, 그건 그렇고, 이게 아까 우리 정치의 격투기장, 그리고 대의제도를 구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여야 양당이 각각 지역 할거 구도에서 지역주의 기반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권한이 과장 경우도 새정치연합이 예를 들면 중립지대에서 찬반이 있을 수 있는 후보니까 그런데 본인이 나섰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새정치연합이 공천하면 무조건 되는 지역에다가 그걸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그 지도부가 그거 비판받는 요소가 생기는 것이죠. 차라리 이게. 뭐 서울 동작을 같은 데를 아니, 냈다면, 그렇지, 그렇지. 나는 딱 그런 생각을 심판을 해. 한번 받아볼 수 있는 그래갖고 건데, 본인이 다니면서 내가 사실 그때 이랬다. 그래서 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경찰도 이렇게 뭐 바로잡고 국정원도 이렇게 바로잡도록 국회의원들 노력하겠다는데 이렇게 떳떳하게 나갔다면 모르겠는데 그건 무조건 임명장 아니에요. 임명장을 줘버렸단 말이야. 지금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악역 의원 전성 시대 마지막 그림 하나 보시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입니다. 2000년에 그 DJ 당에서 그 낙천된 사람들이 공천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악역 배우에게 후한 점수를 그러니까 그때 날치기를 한 김봉X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누군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별명이 쌀봉이었습니다. 저는 누군지 알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어디든지 체구가 이만한 여성 의원이 한분 계시죠? 막고함 치면서 남 발언하면 고함 치는 그저 한영 X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분을 악역을 한다고 이제 공천을 줬는데 문제는 두 사람 다 총선에 나가서 떨어졌어요. 낙선을 했어요. 두 사람 다. 그랬군요. 왜냐하면은 호남에서 둘다 출마를 했습니다. 호남에서 여기는 김봉 X는 진도, 진도 해남. 해남 진도, 진도죠. 해남 해남 진도. 진도. 여기는 그 박준선 씨가 나오는데 그저 화순인가 어디 그쪽입니다. 근데 어떻게 유권자들이 알았는지 그대로 걸러냈어요. 왜냐면 민주당 그 제대로 된 공천을 받았는데 그런 걸 보고 참그 만화를 제가 이렇게 그렸지만은 그렇게 걸러지는 거 보면 민심이라는 건참 무서운 것이다. 알수 무서운데 지금 십몇 년 지나고 지금 또 역행하고 있잖아요. 민심에 역행하고 양당이 말이야.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지금 권은희 전 과장의 공천 문제도 좀 다뤄봤는데 뭐 여러 가지 반론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뭐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론이 있다면 그건 나중에 또 듣기로 하고요. 근데 광주 무조건 당선이 보장된 광주가 아니라 서울 같은 데를 내는 게 맞다. 이 말씀은 아주 좀 야당 측에서도 좀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아주 봉작 좋은 을고 동작을 알겠습니다. 그런 데였습니다. 한다면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